저맘때 꼭 먹어줘야 될 해산물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기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가시죠. 지금 천수만 바다는 자연산 꿀을 채취하느라 분주한데요. 쫄깃하면서 진한 향을 품고 있는 겨울바다의 보물, 자연산 꿀 맛보러 떠나봅니다. 썰물에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넓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맘때면 갯벌엔 귀한 자연산 꿀이 꽃송이처럼 가득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어머니들을 신바람나게 해주는 홍성의 자연산 꿀. 오직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하신 몸입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방의 굴이 천지예요, 천지. 여기는 예전부터 저 어려서부터 이제 굴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나무를 자르다가 꽂아가지고 그 종태가 소나무 잎에 붙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더 이제 번져갖고 해마다 면적이 자꾸 늘어나요. 올해는 기상이변이 없어 작년에 비해 작황도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조세를 이용해 일일이 껍데기를 떼고 알맹이만 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 사방에서 막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조세하는 거, 조세 사용하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달라고요? 그 조세를 가지고 왔어야지. 굴 따라오는 사람이 조세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해. 거기 가면 철물점 가서 하나 사와요. 어떻게 뛰어갔다 올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빌려서 더 많이 할까요? 아유,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옆에 거 하나 빌려드릴게. 그죠. 아,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굴까기를 배워보는데요. 자연산 굴은 일반 굴보다 더 단단해서 이 단운 입을 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열었다. 굴이 다 찢어졌네. 아, 이렇게 하면 뻘하고 이것 때문에 못 먹어요. 와,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심기 일전에서 굴까기에 도전해봅니다. 셋! 열리나요? 과연? 진짜 신기해. 바다의 우유, 굴. 맛과 영양에 뛰어난 겨울철 최고의 별미라고 하지만 채취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추운 날씨에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민들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와, 제가 진짜 뭐 사과도 따보고 레몬도 따보고 정말 많은 수확을 해봤지만 와, 이것만큼 제일 어려운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앞으로 굴 감사히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굴까기 요령도 터득하고 일손도끼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와, 제가 큰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우와. 천수만은 해수와 담수가 고루 섞인 뻘이 발달해 굴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데요. 그런 만큼 식감과 풍미도 일품입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쁘겠어요? 응? 왜 이뻤겠냐고. 굴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그만큼 이뻤던 거지. 저도 옛날에는 이게 좀 인간이 아니었거든. 그나마 굴을 조금 먹었더니 이렇게 조금 봐줄만 하지요? 저도 어떻게 굴을 먹고 인간 될 수 있을까요? 아유, 이미 인간이었는데 더 이뻐져야지. 더 이뻐져야죠. 갓 딴 굴은 어떤 맛일까요? 바다 냄이 탁한데! 아, 저 봐요, 지금. 맛이? 짠! 맛있어 보이네요. 아, 군침 돌아요. 시원한 바다 냄새. 산도 향이고 맛도 맛이지만 와, 식감이 왜 조개 삶은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빨리 가서 굴 맛을 제대로 봐야죠. 얼른 가서 굴 맛있게 먹어요. 진짜요? 그러죠. 갈게요. 네. 어머니, 안녕. 그럼. 얼른 많이 먹고 와서 또 해야 돼요. 몰라요? 홍성굴로 맛있는 굴 요리를 해줄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저기 멀리서부터 이 맛있는 굴 향기에 이끌려서 왔는데 네.
어떻게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맛있는 굴 요리 해드리니까 조금만 앉아계세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굴 영양밥인데요. 돌솥에 콩과 쌀, 콩나물을 듬뿍 올린 후 자연산 굴로 탑을 쌓아줍니다. 그런 다음 밥을 지어주면 먹음직스런 굴밥 완성! 아, 진짜 영양 만점이네요. 굴밥, 굴전, 굴찜까지 이게 다 홍성굴로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나는 굴은 이 조수간만 자기가 심해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향이 좋은 굴로 만든 음식은 또 맛이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노릇노릇한 굴전부터 맛을 봅니다. 맛있죠? 와,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입안 가득 그냥 굴이 차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향긋한 굴에 기름진 고소함이 더해진 굴전. 만드는 방법도 조금 특별합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 오로지 달걀옷만 입혀주는데요. 기름두른 팬에 달걀옷 입은 굴을 한 스푼 떠서 얇게 지져내면 굴 본연의 맛이 최대한 살아난다고 해요. 아, 맛있겠다. 부침가루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부침가루는 안 드시고 굴만 쏙쏙 빼드시고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아니 진짜 계란 옷은 정말 얇고 바로 신선하게 잡아 올라와서 이렇게 전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쫄깃쫄깃한 해산물전? 오징어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와. 맛있다. 진짜 그냥 굴이 가득 찼어요. 커다란 찜기 안에서 쪄내는 굴찜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고 우동통한 살점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맛있겠네요. 부럽다. 우와. 통통하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식감이 너무 좋다. 네네, 너무 쫄깃쫄깃해요. 예, 쫀득쫀득 맛있어요. 우와, 통통한 배는 또 살살 녹는다. 굴이 요즘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12월 초부터 2월 초까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철을 아주 제철을 딱 맞춰서 왔네요. 네네네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굴 영양밥도 맛볼 시간. 그릇에 밥과 굴을 덜어주고 향긋한 달래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주면 말 안 해도 그 맛 아시죠? 알죠, 알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맛있겠다. 와. 와, 뭐야. 굴밥 최고다.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 한 그릇 아니에요?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밥이 없어요, 겨울에는. 굴이 제철이니까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맛있어서 좋고. 일석삼조? 그렇죠. 굴 진짜 최고네. 쌀밥의 고소함과 굴의 감칠맛이 더해지는 굴 영양밥.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하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향긋한 김과 굴밥의 조화는 어떨까요? 말해 뭐예요? 우와, 이 향이 더 좋아진다. 네네. 김의 향이 같이 섞이니까 오, 굴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맛 좋고 몸에 좋은 굴 요리. 제철에 먹어서 더욱 반가운데요. 찬바람 쐬가며 일손을 돕느라 힘들었던 몸에 향긋한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줍니다. 따봉따봉. 여러분도 이 영양가 높고 맛도 최고인 홍성 천수만 굴 드시러 홍성으로 오세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향긋해지는 굴. 탱글탱글한 속살을 발라 입안에 넣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에 원기 회복이 절로 되는데요. 겨울이 가기 전에 제철 맞은 굴 맛보러 홍성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